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제가 오늘 무슨 여기 이상한 농장 같은 데 나와 있고 실험한 판하러 왔나? 아, 그건 아니고요. 오늘 코란도 트리스모라고 지금 뭐 찾기도 힘든 차예요. 어쨌든 오늘 엄청난 또 차주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또 농촌 특집 농부분하고 만나가지고 좀 새롭게 찍으려고 하는데 벌써 텐션은 떨어지기는 해요. 또 얼마나 또 찍을 게 없으면 또 여기 농촌까지 와가지고 또 무슨, 그래도 오늘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오, 왜 갑자기 젊으신 여성분이 내려요? 잠깐만, 나 오늘 농부 특집인 줄 알고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갑자기 이런 미인분이 나타나다니.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소리 질러.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본인 차 맞아요? 제 차 맞아요. 코란도 트리스모? 네. 이거 몇 년씩 산 거예요? 이거 14년씩이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런 차를 고르나? 아, 그럼 이 차 이뻐서 산 거예요? 이쁘기도 하고 제가 원래 큰 차를 좋아해요. 이게 어디가 이쁘다는 거지? 아, 큰 차 많은데. 짐을 또 많이 실어야 돼서. 아, 짐이 또 많아요? 아, 뭐 직업이랑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한데 일단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3이요. 33살이고 이런 차를 좋아할 나이가 아닌데 슬슬 막 뭔가 막 반짝반짝 벤츠 좋아하고 막 이럴 나이 때 같은데. 그건 이미 다 과거에. 네. 아, 과거에 한번 거쳐왔고. 아, 그럼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네. 요즘 프리랜서로 여러 일 하고 있어요. 아,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그럼요. 바닥에서 당근도 캐고. 고추 농사도 하고. 아, 고추 농사도 하고. 물도 주고. 야, 그럼 그 지역이 얼짱이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 아, 이거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일단은 저는 이 차도 신기하고 여기서 이런 차주님이 내린 것도 신기하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아, 지루하지 않네요. 오늘 끝까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방금 일 끝나고 와서 더운데 자켓 좀 벗을게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어차피 다 작업복이라서. 아, 네, 지금 좀 추운데? 아, 추운데? 아, 좀 몸에 좀 열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땀 좀 뺐거든요. 아, 땀 좀 뺐어요? 아, 우리 구독자들의 성향을 잘 아는구나. 이제 96%가 남자 구독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솔직히 이거 어디가 이쁘다는 거예요? 뭐 이런 동그라미? 쌍용? 일단 창문도 크고 넓고 네, 네. 타면 딱 높은 곳에 있고. 아, 그리고 약간 이 오프로드의 느낌이 좋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차되지 않은 이런 자연미? 이런 자연미. 막 세차 절대 안 해도 네. 마음이 편안한? 아, 마음이 편안한 이런 느낌이 좋다고요? 요게 그러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 좀 안 되게 샀어요. 야, 가성비는 짱이네. 그럼요. 자, 이게 일단 디젤이고 마력도 한 150마력대밖에 안 나가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이제 업무용 차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타고 막 뭐 도심도 나가고? 그럼요. 로데오 거리도 나가고? 그럼요. 시티는 다 가요. 아, 이게 좀 오늘 희한한 분 특집인가 이게? 근데 간지가 안 나서 혼자는 안 가고. 아, 뭐가 있어요 또? 이 안에 제가 벤츠급을 또 네. 하나 태워가지고. 아, 진짜요? 아, 뭔지 궁금한데? 아, 근데 이 호박등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있으면 뭔가 할로윈 데이 때 바로 나가면 되겠는데요? 그죠? 호박 대신? 약간 네. 표정 같잖아요. 아, 표정 같아요? 아, 나는 뭔가 눈썹에 염색한 것 같은데 그 노란색으로다가 좀 살짝 특이하신 분위기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추억의 이거 뭐 썬바이저인가 이거 빗물 가리개 아니에요? 추억의? 요즘에 이런 거 없는 거 알죠? 아,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저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심지어 저는 창문 네. 열 때도 좀 이렇게 돌리고 싶어. 아, 돌리고 싶어요? 아, 원래 좀 레트로를 좀 좋아해요? 아, 저 레트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이런 것도 매니아 분이 계셨구나. 와, 근데 차가 진짜 너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세차한 지 한 두 달 됐는데 네. 아니, 오늘 비 와서 세차했는데? 아, 세차한 거예요? 비었잖아요. 이쪽은 다 그럼 그 뭐 예를 들어서 살찌신 분이 다이어트하면 같이 살트잖아요. 그런 거 같이 뭔가 살이 튼 느낌? 아니죠, 이건 제가 이제 튜닝 느낌으로. 아, 튜닝 느낌으로다가? 빗물 튜닝. 아, 빗물 튜닝? 아, 뭔가 거친 여자의 느낌? 어, 그럼요. 아, 근데 요즘에는 차가 쿠페형이 대세거든요, 사실. 요게 뭔가 미끈하게 빠진 거. 근데 요거는 너무 좀 직각이잖아요. 좀 살짝 옛날 차 느낌 나고. 저는 그렇게 두루뭉실한 거 싫어. 아, 그래요? 각진 게 좋아요? 좀 이렇게 사람이 똑부러지고 차도 네. 똑부러지고 네. 각이 져야 돼요. 아, 각이 져야 돼? 그래서 여성분들이 막 지박엔 이런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런 게 좀 마음에 드는 이유가 그래, 각이 져서? 네. 아, 여기도 각이 지긴 했네. 그럼 지박엔에게 꿀리지 않아요? 사실 제 전차가 지프였어요. 아, 지프? 네, 제 네. 약간 이렇게 각지고 똑부러지는 애들이 마음에 들어요. 성향이 좀 부드러운 차보다는 뭔가 강력한 이런 차를 좋아하구나. 천만 원 미만에. 그렇죠? 천만 원. 남자도 같은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뭐 어떻게 얼굴이 사각형이야 되는 건가? 군부대로 가시죠. 아! 군부대로 가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군대 안 돼. 해병대로 가야 돼. 아, 그러네. 해병대로 가야겠대. 얘가 이렇게 검소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봐봐, 이렇게 내 안에 너. 와, 내 안에 너? 오랜만에 내 멋있어요. 안에 너 있다? 심지어 이렇게 온몸으로 티내고 있어. 나 여기 있어. 절대 그 하찮은 사이즈 아니야. 이거 봐, M도 그냥 M이 아니야. 쌍 M이야, 쌍 M. 아, 더블 M? 더블 M. 아, 근데 그게 왜 M인지는 그냥 이렇게 달려있었죠, 애초에? 아, 거기까지는 네. 너무 역사적인 얘기라서. 이거 중고 사니까 이미 이 휠이 달려있었죠? 그렇죠. 전차주가 갈아놓은 거 맞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광각거울이 아니어서 이렇게 쬐끄만게 달아놔야 좀 잘 보이나 봐요? 사실 살 때 있었어요. 아, 살 때 있었어요?
근데 전 차주가 저랑 약간 비슷한가 봐, 성향이. 아, 내가 지금 요거를 실내를 열기가 무서워. 와, 자, 근데 오랜만에 또 레트로 감성을 좀 느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일단은 저 발판 봐봐요. 발판 정도는 없는 이 레벨. 그냥 생판이죠, 생판. 근데 흙이 진짜 많네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요. 무슨 농사져요? 저 뭐 파농사, 배추농사. 아, 그런 거? 다 져요. 아, 와, 근데 그래도 좀 부추도 신고 다니고 이러고 있구나. 네, 지금 흙이 안 그래도. 네. 아, 근데 이런데 진짜 이런 레트로와 이런 거 일부러 안 닦을 건지 원래 좀 게으른 스타일이에요? 제 눈엔 너무 깨끗한데? 아, 깨끗해 보여요? 이게 지성 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게으른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런 거, 이거 봐봐요. 완벽주의신가? 플라스틱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버튼 안 눌릴 것 같은데? 아, 실제로 네. 오른쪽은 안 눌려요. 잠깐만. 안 눌려요, 이건? 아니, 창문이 안, 안 닫혀. 오른쪽 창문이 안 닫혀요. 왼쪽도 안 되는데요? 에헤이. 왼쪽도 안 돼요 지금. 에헤이. 와, 이거 핸들이 저 파워 핸들도 안 들어간 것 같아. 진짜 빡빡해요 이거. 이거 한번 고친 거예요? 네. 팔 근육 좀 생겼겠어요. 아, 근데 이런 데다가 그 손잡이 달아줘야죠. 아, 진짜 이 손잡이 이거 달아줘야 이렇게 핸들 좀 돌리고 하죠. 어떻게 하나 선물해 주시나요? 아, 알았어요. 이 손잡이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팔 근육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운동 부족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툭 기대고 하고 여기 이제 아구 힘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의자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렇게. 아, 그래서 팔에 좀 근육이 좀 있으셨구나. 그럼요. 아구 힘이 좀 장난 아니겠네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제가 이 차에 얼마나 애정이 있냐면 이거 보세요. 내 새끼는 하나도 안 미워 보여. 아, 거기 뜯어진 거? 네. 아, 그 관심이 없던 거 아니에요? 아헤이. 네. 그 스크래치 낸 느낌인가요? 머리에 막 고속도로 낸 것 같이? 아니죠. 이게 네. 약간 나와 함께한 그런 걸 증명하는 거지, 뭔가. 아, 그래요? 저 절대 아무 말 대잔치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냥 나와 함께한 흔적인 거지, 이게. 아, 또 손님 왔는데 이런 거 좀 치워줘야지. 뭔데? 아유. 아, 네, 진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진짜로 그냥 청소를 너무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런 데 막 기어봉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도 좀 너무 더럽고. 이게 청소를 해도 의미가 없기도 하고. 네. 한 거예요. 아, 한 거예요? 신호 한번 켜봐요. 아, 소리 좋아. 아, 근데 뭔가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주인공 있잖아요. 막 시골 같은 데서 막 옛날에 트랜스포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뭔가 막 농장의 그 네. 섹시한 여주인공 메간 폭스를 꿈꿔요? 근데 사실 꿈꾸지 않아도 네. 제 안에 그런 피가 있긴 한 것 같아. 도심에 나오면은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으니까 난 여기에서 짱을 먹겠다. 그런 네. 속담 있잖아요. 뭐야? 용두사미, 용두사미. 아, 나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를 되겠다? 그쵸. 아,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참 인기형 되잖아요. 그럼요. 딱 시동 한번 걸면 요즘 누가 이런 거 하나. 아, 그래서 양팔에 근육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있고. 와, 네, 이게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얼마 안 됐네요. 16만 키로면? 저도 그거 믿고 샀는데 네. 지금 수리비가 더 들 것 같아요. 수리비 얼마 나와요, 이거? 수리비 뭐 갈 때마다 50만 원씩 지금 한 3주마다. 아, 진짜요? 계속 고쳐야 되는? 계속. 그래서 더 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쿨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거. 아, 그래. 쿨하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뒷자리. 아, 잠깐! 왜, 왜? 여긴 안 돼요. 왜? 뭐 숨겨놨는데? 안 돼요. 아, 농작물이 숨어져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 모종들이 많아요. 아, 모종들이 많아요? 아, 이거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구경 한 번만. 네, 어떤 상태인가. 아, 이제 들어온 거 이제 놀릴 거 다 놀렸어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단 물티슈로 손 한번 닦고 시작할까요? 이 차 몇 번 만졌더니 장난 아닌데? 이거 한번 열면은. 아,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씨.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아니, 사람을 타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아, 차에서 잠도 자나 봐요. 이불도 있고. 아, 저거는 제 벤츠가 자는 곳. 아, 벤츠가 자는. 아, 차에 벤츠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박스랑 이런 다 그냥 다 짐이에요? 아니, 다 제 재산이에요. 아, 재산이에요? 왼쪽에도, 야, 차에 이렇게 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차를 골랐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아, 근데 이거 또 구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잠깐만, 뒷좌석은 창문 열리나 한번 해볼게요. 뒷좌석은 되네. 나 앞좌석은 아까 창문 안 됐거든요. 보세요, 너무 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이중적 합률이 저 이런 것도 한번. 아, 손을 대자마자 바로 시커매지네. 이런데 뭐 방음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오프로드 느낌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근데 장점이 요거 타고 어디든 다 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산이든 들이든. 차가 안 아까워. 아, 차가 안 아까워. 물도 마음껏 다 건널 수 있고. 다 건너. 방제턱도 그냥 건너. 야, 차는 이만한데 줄은 귀엽다. 요즘에 진짜 엄청 크게 나오는데.
디젤이죠. 이 차 14년식이다 보니까 차 밖에서도 이 디젤의 뭔가 좀 남성미 느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오프로드. 저 약간 제 또 할리 감성이거든요. 아, 할리 감성. 그 살짝 막 오토바이 타는 오토바이도 좀 타요? 저 뭐 바이크 좋아하죠. 바이크도 좋아요? 잠깐만. 저 바이크가 있어요, 또. 아, 바이크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차도 거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약간 가리지 않긴 하는데. 네. 아, 네. 저쪽에 한번 실내로 가볼게요. 요쪽은 이제 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죠, 요쪽에? 그럼요. 아, 요쪽. 한 명쯤은 태워야죠, 저도. 혹시 막 좀 이렇게 뭐 납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일단 뭔가 영화에 나오는 차 같아가지고. 예, 너 납치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겠는데. 똑똑한데?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와, 여기 막 요 끈도 나와있고. 나름 거기 커피 받침대도 있어요. 뭔데요? 이 끈은 뭔데요, 갑자기 이거? 그거는 이제 네. 제 취미예요. 아, 취미예요? 채찍인데. 아, 채찍이에요? 채찍을 왜 갖고 다녀요? 아, 그 취미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트렁크도 한번 봐야겠죠? 잠깐! 네, 왜요? 여기엔 너무 귀한 게 있어서. 아까 그 뭐 차에 벤츠가 들어있다는 그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알았어. 보이세요? 뭐 트렁크였는데 뭘 직접 하지? 아, 원래 이렇게 장갑도 좀 껴줘야 되는데. 네. 아, 그거 또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이에요. 뭐예요? 뭐, 잠깐만. 저 뭐, 뭐야? 저 지금 귀 보이는 거 뭐예요, 지금? 뭐가 저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납치, 뭐 진짜 납치예요? 진짜 납치해서 다니는 거예요? 뭔데요, 이거? 트렁크 뭐예요? 강아지인가? 궁금하시죠? 뭐예요? 이게 원래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네. 너무 무거워서 일단 급하게 주문제 잡겠거든요? 캠핑을 좋아하시나? 잠깐만, 저 위에 막 저거 뭐가 움직여요, 지금? 너무 똥 쌌네? 뭔데요? 말이 들어있네요? 뭐예요, 이거? 멀리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큰 차를 사신 거구나. 이게 원래 전용차예요. 최초인데요? 차에 말똥 있는? 아, 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구나. 잠시만요, 찍지 마세요. 네. 진짜 이거 최초로 찍는 거예요. 이거 차에서 말똥 치우는 여자. 이게 썸네일인데 그냥. 저도 이건 처음 찍어봐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말을 태우고 다닌 거였구나. 네. 아, 그래서 이 차를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진짜로 말을 태우고 도심도 나가고 서울도 나가고 네. 로데오 거리도 가고. 그쵸. 쟤를 끌고 내리면은 진짜 하차감 장난 아니겠네요? 장난 아니죠. 우러러봐요, 사람들이. 아, 진짜요? 진짜 지난번엔 차이나타운 갔는데 네. 한 2, 300명이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아, 진짜요? 걸을 수가 없어. 아, 저 말을 데리고요? 네. 저 말의 이름 뭐예요? 말 이름 월리요. 아, 월리. 월리를 찾아라? 아하,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계속 들고 말해야 되나? 네, 잠깐. 네. 아, 실제 그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뭐 반려견이 아니고 이런 뭐라 해야 돼? 반려마라 그래야 되나? 반려마.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집에서는 못 키우잖아요. 집에서도 키워요. 아, 만져봐도 돼요? 네. 와우, 털이 상당히 빡빡하다. 눈이 되게 슬퍼요. 아니, 지금 겨울 털이 여기 네. 눈만 딱 안 자라가지고 약간 다크서클처럼. 근데 이 말은 네. 몇 살이에요? 원리는 지금 한 살 반이요. 한 살 반이요? 네. 시청자들은 항상 이런 게 궁금해요. 이 말이 저 차보다 비싸죠? 그럼요. 왜, 얼마예요? 얘는 부르는 게 갑이에요. 일단 얘가 나오면은 네. 경매가 붙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얘가 이래 보여도 동물매개치유나 엔터 쪽으로 활동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물농장, 뭐 황금연모, 생방송 오늘 아침 되게 방송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럼 진짜 지금 직업이 뭐예요? 아, 저 지금 원리테라피라고 봉사법인 만들어서 약간 엔터 쪽으로도 키우고 있어요. 아, 원리테라피? 네. 말로 이렇게 뭐 치유한다 이런 거예요? 네, 동물매개치유라고 네. 해외에서는 이제 막 호스피스나 이런 소아병동을 말로 이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약간 그런 쪽 발판을 다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초반에 시골이라고 까불었던 점 죄송합니다. 되게 승마 관련해서 다양한 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델을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모델도 하고 아까 그 윌리 테라피 이런 것도 하고. 월리. 아, 월리. 아, 근데 모두가 윌리라고 불러요. 월리입니다, 월리. 근데 그럼 말도 잘 타겠네요? 그럼요. 오토바이 타, 차 타, 말 타 다 타네요, 탈 수 있는 거는? 스키도 타고 네. 요트도 타고 보트도 타고 다 타요? 제가 자격증만 22개예요. 진짜요? 네. 내가 타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네, 두 발로는 잘 안 걸어요. 말은 뭐 어느 정도로 잘 타는 거예요? 말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말 타는 건지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이름이 뭐예요? 얘는 라미요. 제 채널에서 말 타는 거 나온 거 처음이거든요, 지금. 신기하긴 합니다. 이 말은 몇 마력이에요? 한 마력이니까 1마력이네. 그쵸, 말은 1마력이죠. 아, 1마력짜리 말을 처음 봅니다. 그럼 이런 말 한 마리는 얼마예요? 천차만별이에요. 경향률도 잘 뛰고 네. 아무래도 시합에서 상도 많이 탄 아이라서 네. 조금 높아요. 대략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 항상 그게 중요해요. 이 말이 차로 비교하면 한 소나타급? 아, 소나타급? 이야, 이거 장난 아닌 거구나, 가격이. 저 안에는 제네시스 그랜저 다 있나요? 다 있어요. 종류로. 벤츠도 있나요? 벤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 타는 게 직업이에요? 승마 쪽은 다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진짜 말 타시는 여성분은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와, 멋있다. 그쵸, 흔치 않죠. 네, 1마력짜리가 이 정도구나.
사실 이 채찍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사람 네. 때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원리 조련용. 아, 원리 조련용. 아, 그래서 저는 네. 사실 약간 노인 복지 쪽으로 일을 확대하고 싶고 네. 원리를 푸바오처럼 만들고 싶어요. 아, 푸바오 같이 이렇게 네. 좀 유명하게 진짜 자동차가 좋고 나쁨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나 봐요. 전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 그래도 뭔가 아, 미안합니다. 저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시하셨어요? 뭐 드림카 이런 것도 따로 없어요? 전 지금 드림카를 타고 있는데 아, 진짜요? 왜 이러실까? 아니 말이 더 비싸니까 처음보다 안디 잘못했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마도 모델도 하고 막 윤리 테라피도 하고 있고 막 원리 아 원리 원리 양반이 아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라 아, 어떻게 한 달 수익이 좀 어떻게 돼요? 사실 네. 퉁이에요 퉁 아직은 퉁 왜냐면 아, 네. 투자한 게 많기도 하고 네. 투자 단계라서 네. 퉁 그러니까 요 차로 뭐 카푸어 뭐 이런 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버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똑같고 네 먹을 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쓸 거 다 쓰고 퉁이에요. 네, 소비할 거 소비하고 차값 나갈 거 다 나가고 보험료도 뭐 나갈 거 다 나가고 다 하고 퉁. 말 지출비도 나가고 이런 거 하고 퉁. 네. 아 그럼 돈을 일단은 이제 좀 모으려면 이제 확실히 사랑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이거 좀 벌어야겠네 일단은. 근데 원리는 사실 봉사의 네. 개념이 크고 아, 네. 20대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네. 막 크게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우리 또 이상형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일단은. 그 왜냐면은 저희가 96%가 남자잖아요. 서류 면접에 통과하면 엄청난 DM이 와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상형을 하면 이게 크리스마스 때 절대 솔로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아... 연애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우리 많은 우리 지금 96%의 구독자분들 지금 19만 명이 난리 났다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 저 진짜 외모 키 이런 거 1도 안 보고 네 일단 아, 이런 분들이 다 보던데 네. 인성 너무 중요하고 네. 아무래도 저랑 좀 결이 맞아야 돼요. 다듬어진 사람 뭔가 느낌이 네. 너무 추상적이죠. 네 이거 제일 싫어요.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하시고 뭐 만나봐야 말하지 아, 뭐. 처음에 그래도 뭔가 어느 호감이 느껴져야 인성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서류 면접을 내거든요. 일단 정말 키 외모 전혀 상관없고요. 네네. 그럼 연예인으로 치면 자, 그래도 이상형 류혜진 씨 다정다감하고 포근하고 유머러스한 아, 오. 야 이번에 서류만 좀 많이 들어오겠는데 인스타 띄어 드릴 테니까 DM으로 많은 연락 주세요. 33세고 현재 수입은 퉁치고 있고요. 아, 그 나이로 내년에도 33. 아, 네. 그리고 같이 말똥 치워줄 수 있는 남자. 네, 말똥을 손쉽게 주실 수 있는 남자. 많은 연락 주십시오. 저 실제로 이 차 타고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혹시 밖에서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저도 창문 잘 열리진 않는데 아, 앞 창문이 안 열리잖아. 인사 꼭 해드릴게요. 재빨TV 나와서 너무 즐거웠어요.